They don't find teachers who believe.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이제 종교가 약간 질투하는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어. Most people never get to see. 대부분의 사람은 never get to see. 보질 못해요. How brilliant they can be. 그들이 얼마나 천재적이 될수 있는지 찾지 못한다는 얘기죠. Most people never get to see how brilliant they can be. They don't find teachers who believe in them. But they don't find teachers that believe in them.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님을 찾지도 못해요. 어떤 선생님이야? That believe in them. Believe in them이라고 소리 안 내고 believe in them. 요즘 무슨 TH가 날라갔어요, 여러분 지금.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이야? 우리 학생들을 믿어주는, 신뢰해주는 선생님들이야. 왜?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누구나 다 뛰어난 학생들이 될수 있다는 걸 믿어줘야지 학생들이 여러분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게 누구야? 빌리쌤 아니야. 여러분, 나는 진짜로 누구나 다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니까? I will really believe in you guys. 난 여러분들을 진짜로 나는 믿어요. 우리 학생들을. 왜? 아, 내가 공부해보니까 영어 그까짓 거 별거 아니더라고. 나는 근데 여러분, 이런 선생님은 내 학창 시절에 못 만났어. 너무 슬프게도. 그래가지고 나는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 겨. 미국도 가가지고 그냥 별의별 고생을 해가지고. 하지만 나는 그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있지. 여러분들은 고생하지 말고 나한테 배우란 말이야. 왜? Because I really believe in you guys.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선생님 만나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나 만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게으르지 말고 수업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노가다 공부하지 말고 나랑 같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생각을 하게 하는 공부. 알겠지? 아인슈타인처럼. 그죠? 이거 진짜 여러분. 난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믿어. 누구나 다 영어 잘할 수 있고 나랑 공부하면 여러분 영어 잘하게 될 거야. 진짜로. 실제로 잘하고 있잖아. 그지? 우리 클래스가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여러분. 그지? They get convinced they're stupid. 그다음에 they get convinced they are stupid.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참 웃긴데 선생이라는 인간들이 학생들한테 이런 사상을 주입하고 있지. 야이 멍청한 놈아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선생들이. 아니야. 나는 이 언어 능력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정말로. 왜?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수학을 잘하지 못하잖아. 그지? 난 수학 잘 못했어 솔직히. 너무 어렵더라고 수학이. 과학? 뭐, 잘 못했어. 뭐, 물리학, 뭐, 이런, 거, 난잘 못했어. 음악? 난 음악 잘했어. 나 노래도 잘하고, 나 심지어 음악 전공이었으니까. 여러분이 나만큼 음악을 잘 못하지. 그치? 이건 편차가 있는데, 여러분 봐봐. 한국말을, 한국에서 태어나서 언어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나? 물론, 파술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재석이나, 여러분, 뭐, 이런 사람들처럼 말을 잘하지는 못하겠지. 이거는 근데 프로페셔널의 영역이고, 여러분. 한국말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 누구나 다. 아뭐밥 먹고 싶어요, 사랑해요,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어저께 시장에 갔는데 야채가 너무 비싸가지고 아무것도 못 사고 그냥 돌아왔어. 이건 다 하잖아, 그죠? 나는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영어는 누구나 다 선생님만 잘 만나면 할수 있다고 믿어, 진짜로. 약간 요런 애들은 재능의 영역이긴 해, 재능의 영역이야. 이거는 진짜로. 이거 유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언어는 누구나 다 제대로 된 선생님만 만나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만 학습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난 믿어. 진짜로.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거를 강조당하고 강요당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언어의 재능이 없는갑다 하고 포기하고 살아왔지. 아니라고 난 생각해. 정말로. 물론, 어떤 사람은 천재적으로, 뭐, 5개 국어, 막 7개 국어 하는 사람 있지? 난 이건 축복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영역에서 결핍이 또 많아요. 요즘에는 골고루 모든 영역에서 발달하는 삶을 사는 게 축복이야. 그래서 이거 별로 부러워할 필요 없고 여러분 필요 없어. 여러분들은 그냥 나랑 같이 이렇게 믿어주는, 여러분들 믿어주는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그냥 공부하면 돼. 알겠죠?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영어를 매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걸 부정당해 왔다고, 이 얘기처럼 They get convinced they're stupid.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할 거라고 다 부정당해 왔다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부셔버릴 필요가 있어. 빌리쌤은 긍정적인 선생님이고 내가 다 공부해봤기 때문에 영어가 절대 어렵지 않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필요한 거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은 내가 만들 수 있다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쫄지 말고 나랑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고. 알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 여러분. 바이바이.